굿모닝 뷰도 전일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전자부품 대장주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비수기인 1분기에서도 나란히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삼성전기의 1분기 매출액은 3,254억 원으로 올해 연매출이 1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손실을 내던 사업을 정리하고 MLCC와 FCBGA 그리고 고성능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했던 전략이 적중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LCC와 패키지 기판은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LG이노텍은 역시 애플의 수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광학 솔루션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요. 또 전장 부품의 전 제품군의 매출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 모두 고부가 제품의 매출이 좋았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지난 1월부터 거래가 중지됐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부터 거래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4만 명의 주주들은 한시름 놓으면서도 주가 급락에 대한 우려는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36%, 영업이익은 10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오프닝으로 임플란트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수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펀드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했던 자산 운용사들이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고요. 또 지수 재편입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이 반도체 그룹 테스나에 대한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두산 테스나를 출범시켰습니다. 두산은 어제 두산 테스나의 최대 주주가 두산 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되는 등 주식 거래가 최종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현재 웨이퍼 테스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 분야에서부터 웨이퍼 가공과 반도체 패키징 기술까지 확보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800억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의 자회사인 아비커스가 자율주행 LNG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비커스는 다음 달 중에 자율 운항 기술을 활용해서 LNG선 대양 횡단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형 선박의 자율 운항을 시도하는 전 세계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내벤처 1호인 아비커스는 지주사인 HD 현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제회사기구의 자율운항 등급 중 1단계를 이미 상용화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2021년 95조 원에서 2028년에는 29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또 국내 조선주들의 새로운 또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 네 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